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한 번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았고 오늘도 호투를 보여줬습니다. 본인은 오늘 경기 어땠나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냥 1-1-9에 혼을 담아서 던졌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어제도 오늘도 한 점차 상황에서 올라오셨는데 부담감은 없었나요? 아 글쎄요.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또 창기랑 우찬이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죽게 살기로 던졌습니다. 네. 네, 방금 임창규 선수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는데 또 좋은 호투를 펼치고 내려오고 임창규 선수에게 해준 말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올라오고 만루 상황까지 갔지만 아웃 카운트를 잘 잡아줬습니다. 한 점 차의 만루 상황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냥 마운드에 올라서는 그냥 다 타자들 뭐 비록 삼진은 이게 결과로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삼진 잡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던지기 때문에 그래도 삼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서 항상 그런 마인드로 공을 던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김진성 선수를 떠올리면 최고참급 선수인데도 항상 겸손한 태도가 생각이 나요. 예전에도 내 자리라는 건 원래 없다. 나는 여유가 있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되게 겸손한 말을 하셨는데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마음으로 투구를 하나요? 하루살이처럼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수로서 생명이 얼마 안 남아서 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요. 이렇게 LG 트윈스에 와가지고 또 무적 LG 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좀 오래오래 야구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또 여러 동료 선수들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LG 오래 야구하고 싶어요. 네. 네, 어느새 최고참급 선수의 자리에서 서 있는데요. 평소에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은 뭐가 있을까요? 조언은 어제 이제 영찬이한테 좀 한마디 해주고요. 너가 마무리 투수인데 너가 던지고 싶은 거 던지고 맞아도 직구로 맞아라. 뭐 이런 게 도망가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조언은 해주는데 딱히 조언할 게 없어요. 애들이 너무 잘해서 장난 많이 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김진성 선수가 내려가고 최동환 선수도 올라와서 좋은 호투를 보여줬습니다. 최동환 선수에게는 뭐 해준 말 없나요? 최동환 선수가 내려가고 동원이 알아서 잘해가지고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목표는 뭐 없어요. 저는 네, 팀을 위해서 던지고 팀을 위해서 또 몸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앞에 팬분들이 많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도 있을까요? 저희 팀이 요즘 이렇게 팬분들께 또 실망스러운 경기도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선수들도 하나하나 다 열심히 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선수들 응원해주시고 네, 그래도 많은 응원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